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오태, 오늘의 테슬라입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오태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언제 주식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깰거 깨고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면서 들어갈 돈은 마련을 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볼게요.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조언해 주셔도 되고, 뭐 어떤 의견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냥 쭉 풀어나갈게요. 테슬라 유상 증자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장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저 코로나 관련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테슬라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비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유상 증자를 받는 걸 통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경우에 그걸 좀 사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할 수 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가팩토리 텍사스에 대한 뭔가가 나오면서 돈을 여기에 쓸 것이다라고 발표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다 돈이 필요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멀지 않아서 보게 될 것들이라서 테슬라는 결국 돈은 많이 필요하고, 네, 적절한 시점에 유상 증자를 했다.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을 넘어버리고 거기에서 딱 틀어막길 원했을 것 같은데, 아마 한번 미끄러지고 여기서 조정이 있는 걸 보면서 네,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유상 증자를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테슬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말이 더 신뢰를 얻는 그런 상황, 그런 시장에서의 인식 상태에서 유상 증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유상 증자가 과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 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 단시간 동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오히려 올라간 그것보다 훨씬 더 꼬꾸라졌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예전에 돈이 어쩔 수 없이 쪼달려서 필요할 그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건, 테슬라의 매출 관련, 뭐, 인도 관련, 모델 3의 뭐, 생산,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검토, 검사, 조사까지 하면 좀, 단어가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미국의 무슨 증권 어디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실적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 뭐, 조금 검토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수긴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실적이 좋아졌을 리가 없다.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그들이 분기 실적을 의도적으로 작년 3분기, 4분기에 분기 실적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아주 소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돈을 잃지 않기 위한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죠.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솔라시티가 2019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고용도 단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왜냐하면 이게 뭐 일정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숫자가 있대요. 근데 그 고용 숫자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고용 숫자, 그게 한 300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늘려서 그 충족시키지 않으면 약 벌금이 400억 정도가 된대요. 400억에서 450억 정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솔라시티의 돈이, 그러니까 고용을 단기적으로 해야 되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분명히 여기저기 많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참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라시티 관련으로는 아직도 뭐 재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그래서 그렇게 단시간에 긍정적으로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솔라시티는 아직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솔라시티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되면 그것도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라시티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 테슬라 주가에 반영된 건 없다. 반대로 솔라시티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테슬라 주가를 밀어올리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신기한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자동차 정비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모바일 서비스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 테슬라 차량이 고장나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정비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정된 뭐 정식 서비스망을 통해서 우리가 수리를 받으러 가죠. 물론 미국도 그게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모바일로 와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수리를 해주는 팀이 아예 별도로 있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뭐 고장을 고쳐준다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타이어 교체까지도 해준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의 정비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 보험에서 긴급 출동 오죠. 긴급 출동이 오면 간단한 작업들, 뭐 타이어의 지렁이를 끼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점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따준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은 그 긴급 출동에 해줍니다. 자, 그런 것들은 결국 전기차 시대의 정비업이라는 게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기차 자체가 고장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적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정비망을 많이 깔아두기보다는 그러니까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정비망을 깔아두고 거기에서 인력을 넣고 거기에서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뭔가들을 다 마련해두고 사실 오는 차를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가서 수리를 혹은 뭔가 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버리면 자 고정된 어떤 망이 필요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동할 수 있는 밴 형태의 차량 그리고 거기에 정비 기사 형태로 통해서 가서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문손잡이 주로 이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문손잡이가 많이 고장 난다고 하니까 그 문손잡이로 고장을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기차는 당연히 고장이 줄어들고 부품들이 줄어들면서 고정된 어떤 정비 서비스 센터의 형태보다는 지금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비슷한 형태의 주로 고장나는 파트를 자동차 회사와 협력이 맺어져서 그들이 콜이 들어오면 근거리에 있는 그 출동 서비스팀이 차까지 이동해서 교체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지정된 그러니까 OEM으로 공급받고 있는 그런 타이어들은 여기에서 출장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원하면.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유추할 수 있겠죠. 타이어업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자, 요걸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정비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여튼 정비업이 한 10년, 15년 뒤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주식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미래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곳도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감도 있으면서 그 기대감을 갉아먹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테슬라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뭐 여기 보니까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5일 후에 주식 보유량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헤지펀드들이 신기한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미 작년,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랠리를 시작한 건 올 초죠. 그러니까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2월은 하반기에 뭔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즉 테슬라 근데 작년 12월까지의 주식 보고 그러니까 주식 보유에서 공매도 세력이었던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400억, 500억, 몇백억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월 14일 어제 기준으로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즉 그 내용들을 분석해보니까 이미 작년 12월에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꽤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 액수들이 몇백억 단위라고 합니다. 작년이 작년 말까지가. 그러니까 아마 올 그러니까 1분기에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면 얘들이 쇼커버링을 어느 정도 했는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45일이니까 5월 15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가 되면 헤지펀드들이 한 쇼커버링의 양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여튼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미 뜬금없이 공매도를 열심히 치던 그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걸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한다기보다는 다 쇼커버링 물량이다. 네. 그래서 1월, 2월까지 본격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본 금액이 수조 원대죠. 어마어마하죠. 작년 말부터 해서 전체를 보면 한 9조 원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그 헤지펀드들은 쇼커버링을 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아마 지금 5월 14일, 5월 15일 정도가 되면 헤지펀드들의 쇼커버링 물량이 보고가 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바로바로 처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처분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 왜? 90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700대, 800대에서도 900까지 올라갔거든요. 분명 그 마지막에 그건 쇼커버닝으로 인해서 900까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수는 결국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그 900대까지 물린 그 돈들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주식이 다시 900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테슬라 주식이 내려야 되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이 올라야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정리할 수 있다. 뭔가 아이러니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제가 왜 지금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서 계속 그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처분하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돈으로 다 매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냐 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3월, 4월, 5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재미있게 움직일 것이다. 목 아프네요. 움직일 것이다. 네. 일단 요게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유럽에서 이제 타사 충전소, 그러니까 다른 충전 사업자들을 그 테슬라 차량에서 그러니까 원하면 안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도 해줘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모르죠 그건. 그리고 테슬라가 이건 많이 나왔던 기사인데 테슬라가 작년 기준으로 배터리의 셀당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가격이 $150를 근접했다 내려갔다 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40-$150 정도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아직 $200 초반 부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원가 차이에서 이제 참고로 테슬라의 차량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죠. 비싼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나 북미나 뭐 봐요. 코나가 테슬라 그러니까 코나의 차량이 테슬라 모델 3의 일반 버전보다 더 뭐 주행 거리가 깁니다. 근데 주행 거리가 더 긴데 여기서
신기한 건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이 모델 그 코나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배터리 원가는 어떨까? 단순히 지금 계산을 해봐도 킬로와트당 150달러인데 테슬라는 현대의 코나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가 넘겠죠. 그렇게 유출을 해본다면 현대는 코나에서 과연 돈이 남을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코나 같은 차량은 진짜 팔면 팔수록 코나나 니로 같은 차량은 진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차가 아닐까 혹은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코나나 니로 정도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팔아봤자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아무래도 기존 내연 기관에서도 조금 후익 그러니까 생산량에서는 뭐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저기 밑바닥에 있던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조금은 이제 도박성으로 우리가 비록 돈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코나나 니로 같은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멀리가 있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주행거리 비슷한 거 만들고 뭘 하고 라고 하더라도 자체 충전 시설 그 다음에 이 이제 원가 이런 수많은 것들에서 테슬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도 자체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멀리가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 요건 조금 재미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4월에 배터리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관련 발표를 하는 그 장소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기가팩토리 버팔로. 그러니까 이게 기가팩토리 버팔로라고 하기도 하고 기가팩토리 뉴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솔라시티 관련으로 생산을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마 거의 작년에 이제 얘기했던 그 100만 마일 배터리 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테슬라 그 차량에 사실 그 배터리 팩에 수명을 보통 50에서 80만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0에서 80만 키로 탄 것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카즈닷컴에서 초기의 테슬라 차량 2012년식 테슬라 모델 S 차량들을 보면 보통 주행거리가 한 10만 중후반에서 20만 킬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8년 정도 넘었는데 10년 중반에서 20만 정도인데 그들 가격이 한 40%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배터리에 대한 진짜 신뢰성은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보증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멀리 테슬라는 진짜 멀리가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테슬라는 사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면 알수록 테슬라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멀리까지 가 있는지를 이제 알겠죠. 근데 그 기존의 수명이 한 50에서 80만 킬로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테슬라 모델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팩이 네, 이제 올 4월 두 달 뒤에 100만 마일까지 배터리 팩의 수명이 연장된 것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시장에 던지는 파급력이 크겠죠. 물론 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보도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서 미국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면 니켈이 풍부한 니켈 코발트 망간 재료를 사용했다. 이는 현재 모바일 전기로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20% 더 높은 용량을 가진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테슬라 같은 원통형 니켈 코발트 망간 재료를 사용하는 이건 구식의 방식이고 테슬라가 쓰는 원통형은 구식의 방식이고 리튬 이온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는 게 새로운 기술, 최신의 기술이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그 100만 마일 배터리 팩은 수명도 늘어나면서 효율은 올라가고 더 높은 용량까지 가지게 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뭐 이제 NCM 523 해서 니켈 50, 코발트 20, 망간 30으로 구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게 테슬라가 리튬 이온 배터리 스타트업을 인수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기술의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그 기술의 어떤 터크나 어떤 연구개발이 매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형태를 통해서 작년에 꽤나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실리온이라는
시리온이 맞나? 시리온이라는 무슨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상업용 원통형 그러니까 원통형 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고부하 실리콘이나 양극 뭐 전극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얘기한 그 형태 그 원통형의 그 수명을 그러니까 용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기술을 어떤 아주 깊은 연구 개발이 되어 있던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최근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대표나 그런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소속이 테슬라의 형태로 바뀌었다. 테슬라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뭐 지배구조에서 테슬라로 올라가 있다. 라는 보도를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출을 해보면 아마 4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발표에서 100만 마일 배터리 발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기업 인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공개해야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정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테슬라가 100만 마일 수명의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게 마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유출하기에 유출이 아니고 이건 테슬라에서 밝힌 건데 2020년에서 21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약 현금이 필요한 게 3조에서 4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배터리 셀 제조 라인은 이미 짓고 있습니다. 구축이 됐고 그게 프리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차세대 아마 배터리 셀의 형태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하겠죠? 할 것이라고 믿어야죠. 네.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국 시장에서 조금 재미있는 건데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의 롱레인지 후륜을 생산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테슬라 모델Y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Y가 후륜의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륜 버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후륜 버전은 지금 미국에서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륜이나 퍼포먼스 버전에 대한 주문이 많다는 거예요. 후륜 버전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생산 물량만큼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고 비싼 고가의 라인업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그래서 그 주문창이 닫아버렸어요. 닫혀서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1월 초반인가까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형태가 중국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산은 후륜 롱레인지 버전은 생산 중단이 됐다. 즉 이건 중국의 소비자들이 더 비싼 라인업들을 많이 주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직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모델3의 판매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라인업을 주문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 시장의 모델3의 그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한 상반기는 지나봐야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내용도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중국의 니오 있죠? 니오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파산할지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굉장히 유력한 경쟁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말고 좀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니오고 그다음 두 번째가 루시드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일단 그 하나인 니로가 파산할지 모른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 작년에도 사실 안 좋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안 좋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급여일이 6일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주기로 했던 날이 2월 9일인가 8일인데 그걸 2월 14일 정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근데 회사가 거의 급여 지급일을 늦춘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망하기 직전에 하는 짓이죠.
근데 그 2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니로가 1억 그가 1억 달러 정도를 1억 달러가 맞나? 그 정도를 조달받기 위해서 뭔가 계약이 맺어지고 1억 달러 현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2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 자체는 그 급여를 지급할 돈조차 없고 그것도 땡겨서 지급할 정도로 지금 구석에 몰려 있다. 그래서 니로는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파산 소식이 나올 거예요. 혹시 중국에 저 니로가 상장되어 있거나 그러면 주식 있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저 기업을 아마 다른 회사, 중국계 뭐 다른 회사들과 인수합병이 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은 되겠죠. 네, 여튼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2015년 전후로 해서 가디언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2020년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러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버라는 거예요. 우버 주식은 여러분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우버는 파산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멀리 있을 때이 기술적인 것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건 2020년이었어요. 2015년이면 우버가 한참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던 2014, 15, 16그 정도가 아마 우버가 가장 관심을 받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가장 관심을 받던 그때 많이 보도가 나오게,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차가 우리가 손쉽게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버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죠.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승차 공용으로 다 깔아놓고 난 다음에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우버는 대량 차를 공급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이동을 장악할 것이다. 근데 2020년이 딱 됐습니다. 어떻죠? 아직 3세대 자율주행 차조차도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즉, 자율주행 시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2015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먼 미래에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2025년, 6년, 7년은 되어야 될 것이다. 즉, 그때까지 우버는 계속 많은 돈들을 투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과연 우버가 그때 다시 돈을 마련해서 그 차를 다 준비를 할수 있을 것인가? 힘들어요. 결국은 우버가 돈을 벌지 못하고 사실은 우버가 망하고 우버의 시장은 누가 가져가냐? 각 지역의 로컬들의 승차 공유 회사들,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 테슬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나 혹은 실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승차 공유를 조금씩 관심 가지고 지분을 좀 가지거나 혹은 직접 작은 지역에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기아차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국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각 지역의 로컬의 IT 기업들이 우버에 그걸 다 가져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율주행 차가 본격적으로 팔리면 그걸 통해서 다그 시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글로벌 공통인 우버는 망할 것이다라는 건 제가 장담합니다. 우버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관리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 주마다 다른 형태로 통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들이 대응을 하는데, 결국 이걸 미국 안에서도 자율주행이 다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다 뭔가의 어떤 연구나 실제 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그걸 바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구글 웨이모 같은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고, 기존의 내연기관과 그 액티브, 그 다음에 모빌아이의 그 구성에서도 이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테슬라는 어떻다? 전 세계에 차가 깔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즉, 실제 도로에 대한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빠르게 모을 수 있고, 아마 지금 거의 다 모았을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가 바로 테슬라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로 이제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유리해지는 건 테슬라다. 그리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생각보다 내리기 힘든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성과 기반 주식 옵션으로 12개 단계로 지급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평균 시총이 1000억 달러를 웃돌면 일론 머스크는 약 4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가가 약 550달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55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 것이다.